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어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떤 말에서나 어떤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가 전한 그런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구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고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들어서 조금이 아니고 많이 아픈 사람들이 또 있고 또 갑자기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참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째서 주위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나의 죽음과는 연결시키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것은 누구나 인간의 본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당장 옆에서 누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도 곧 그것을 나의 죽음과 연결시키는 생각하기보다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되돌아서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누구나 언젠가는 한번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나는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곧장 자신의 죽음과는 연결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늘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나에게 그 날이 닥치진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 언젠가는 닥치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늘 평상시에 잘 생각하고 잘 행동하고 잘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오셨을 때 정말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어라, 혹은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준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준비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하루하루 혹은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아니지, 나는 아직 아니지. 아마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 것 같습니다. 또 깨어있고 싶은데 자꾸만 눈두덩이가 무거워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깜빡깜빡 잠이 드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깨어있으면서 또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주인을 맞이한 그 조음은 참으로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종이 언제 올지 늦게 오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또 술을 마시면서 방탕한 그리고 게으른 생활을 하던 종은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때에, 짐작지도 못한 날에 주인이 들이닥치게 되고 그 꼴을 본 주인이 그 종을 내치게 되면 그 종은 울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늦은 후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후회도 제때 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다시 되잡을 수 있지만, 그런데 때를 놓쳐버리면 때늦은 후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게으름을 멀리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하고 독려하면서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준비와 그런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이렇게 조심스럽게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준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정말 그분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과연 그분께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쎄, 늘 긴장하고 늘 깨어있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 조건이고 그만큼 부족한 우리 자신들이지만, 그래도 애써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